좁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자, 보니까 여기는 바늘, 보통 잘 쓰는 바늘, 이렇게. 그래서 딱,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겨울에는 좀 여기다가 뭐, 감성돔 바늘도 넣어놓고, 뭐, 부실용 바늘도 넣어놓고 같이 섞어 쓰다가, 여름엔 더우니까, 더워가지고, 이렇게 뱅에도 주로. 아, 저희는 다 가마같이. 아, 다. 가마같이 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워낙에 잘 만들긴 하는데, 이 바늘이 대물을 잡을 적에는 작은 바늘로 큰 걸 버텨야 되니까 이 강도가 약해요. 바늘이 툭툭 깨지고 휘어지고 막 그래서. 네, 다 감아가지고 바늘 잠깐 설명드릴까요? 자, 제가 쓰는 바늘이에요. 여기 보면 이 구태라고 들어간 거 있잖아요. 구태. 구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입구자에 클태잖아요. 그래서 이 큰 뱅에돔을 일반 뱅에돔은 이 큰 뱅에돔. 그래서 구태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대부분 일반 뱅에돔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이건 일반 뱅에돔용.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셀렉트 구레라는 거거든요. 구레가 그냥 뱅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뱅에. 구태는 그냥 이 큰 뱅에돔이니까 뭐 일반 뱅에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 뱅에돔을 그냥 구레라고도 많이 써요. 사투리니까. 그래서 이 셀렉트 구레는 보시면 자중 그 얘의 무게를 보고 낚시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입에다 말다 아니다 틱 뱉는다고 해서 무거운 바늘이나 큰 바늘 쓰면 얘네들 입장에서 오씨 뭘 걸려 그러고 다 뱉는 거고 이렇게 작고 이거 엄청 가볍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벼운 바늘 써야 일반 뱅에돔은 굉장히 유리해요. 긴 꼬리 뱅에돔은 완전 달라요. 긴 꼬리 뱅에돔 보시면 무식할 정도 커요. 왜냐면 조류가 쭉쭉 가기 때문에 바늘도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바늘이 뜰 거 아니에요. 세워달라고. 바늘도 무겁게요. 자중 이렇게 내려가고 조수 들어가고 찌가 이렇게는 이렇게 이동하게. 얘는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완전 달라요. 이거처럼 이렇게 얇은 거. 보시면 자중이 가볍게 생겼죠. 누가 봐도 그죠. 이게 일반 뱅에돔은 가장 대물용 바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작은 걸 잘 안 잡거든요. 그래서 큰 거 잡으려고 쓰는 거라 이 정도 큰 바늘이에요. 5호, 6호. 그래서 육지에서는 이제 2호까지 쓴다고 저 얘기 들었는데 우리는 작은 뱅에돔을 잘 안 잡아요. 왜냐면 좀만 뭐 신경 쓰면 그래도 30cm 넘는 걸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육지에서는 뭐 무늬호 주어도 요만한 거 잡더라고요. 여기는 완전 감자라고 해서 완전 새끼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주도가 참 좋아요. 낙천국이에요. 고기들이 다 사이즈가 커요. 빵이 막 이만해요. 다 일반 뱅에돔도 무늬호 주어도 3kg씩 나오고 막 그래요. 잡은 거는 애깅으로 잡히는 거고 다 생미끼를 써요. 생미끼가 훨씬 커요. 살아있는 미끼로. 어쨌든 일반 뱅에돔용이죠. 이렇게 일반 뱅에돔용 이렇게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놨죠 지난번에. 근데 여기서 훅가세라고 이렇게 붙는 애들이 있어요. 훅가세 구레 훅가세라고 붙는 거는 이 훅가세는 흘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훅가세 구레는 물이 좀 조류가 흐른 데 쓴다. 봐봐요. 자중이 무겁죠? 바늘이 두툼해요. 보시면.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 써있습니다. 몇 그램 몇 그램 해서 여기 보시면 0.63g